우주에서는 금이 비쌀까? 다이아몬드가 비쌀까? 지구에서는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비싸다.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은 1캐럿, 즉 0.2g당 15만 원쯤 된다. 금은 같은 0.2g당 대충 13,000원 정도다. 무게로만 따지면 다이아몬드가 10배 이상 더 비싸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하나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어떨까? 우주에서도 다이아몬드가 금보다 귀할까? 이건 보기보다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별들의 일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별의 일생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거의 모든 별은 먼지에서 태어나서 거인으로 살다가 자신을 연료로 다 태우고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먼지에서 다시 별이 태어나고 그 별이 죽어서 다시 먼지로 화하고 이런 식이다. 하지만 별의 크기에 따라 최후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 편의상 그냥 작은 별과 큰 별이라고 하자. 태양 같은 작은 별은 일단 오래 산다. 약 100억 년쯤 살고 죽을 때도 비교적 조용히 죽는다. 막바지에 별의 바깥쪽에 있는 물질을 쏟아내면서 탄소로 된 핵 부분만 남아 백색 외성이 된다. 마치 장작이 타서 하얀 재만 남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큰 별들은 다르다. 말 그대로 굵고 짧게 산다. 몸집답게 격렬하게 자신을 태우는데 수명이 천만 년쯤 되니 작은 별의 천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죽을 때도 수초 만에 강력하게 폭발하면서 엄청난 빛과 물질들을 쏟아내는데 이게 바로 초신성이다. 작은 별이 주로 탄소로 된 재를 남긴다면 초신성은 주로 철로 된 재를 남긴다. 이것이 중성자 별이다. 중심부의 밀도가 너무나 커진 나머지 철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와해되어 모조리 중성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중성자 별보다도 무게가 더 무거운 별은 블랙홀이 된다. 어마무시한 중력이 모든 물질을 싹쓸이해서 재도 남기지 않고 검은 구멍만 덩그러니 남은 셈이다. 자, 지금까지 별들의 일생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이게 금과 다이아몬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먼저 금부터 살펴보자. 이 노란색 금은 우주에서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일단 금은 지구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금은 우주에서 만들어져 지구로 날아온 것들이다. 모든 금은 생긴 지 최소 45억 년이 넘었다는 얘기다. 그럼 우주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주로 중성자 별의 충돌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최근의 관측 결과다. 알다시피 금은 무거운 원소다. 원자 번호 79, 질량수 대략 200이나 되는 원소이다. 양성자가 79개, 중성자가 120개쯤 있다는 얘기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일단 중성자 같은 게 아주 많아야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중성자 별은 핵의 질량 때문에 짜부라져 모든 원소가 중성자로 바뀐 별이라고 했다. 온통 중성자인 별 두 개가 격렬하게 충돌했으니 그 과정에서 금 같은 무거운 원소가 생길 법도 하다. 그런데 중성자 별은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한 후 만들어진 별이다. 그렇게 희귀하게 만들어진 별이 또 자기들끼리 충돌해야 만들어지는 게 금이라고 하니 귀할 수밖에. 옛날부터 인간이 금이라면 사족을 못 썼던 것도 이해할 만하다. 앞으로 금반지나 금목걸이를 착용할 때 잠시 멈춰 상상해보자. 우주 공간을 떠돌던 두 개의 중성자 별이 충돌했을 때 거기서 노란 금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금과는 달리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도 우주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우주적으로는 백색 외성의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다이아몬드는 100% 탄소로 되어 있다. 탄소가 적절한 모양으로 결정화되면 이렇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지만 아까 백색 외성은 태양과 같은 별이 폭발한 후 탄소핵만 남아 형성된 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탄소핵이 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2004년 지구에서 50광년 떨어진 백색 외성 BPM-37093의 내부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탄소 결정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졌다. 이 별은 루시라고 명명되었는데 비틀즈의 노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이 곡을 작곡한 존 레논의 상상 속에 이미 하늘에 떠있는 다이아몬드 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 별의 대부분이 다이아몬드라면 10의 34제곱캐럿의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에 있다. 게다가 백색 외성은 사실상 그 수명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별이 폭발해서 다이아몬드를 우주에 퍼뜨릴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다이아몬드는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다. 모두 지구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지구 내부의 아주아주 특수한 온도와 압력 상황에서 탄소가 다이아몬드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은 땅속 120에서 250km의 깊이라고 하니 역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는 매한가지. 그렇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땅 위로 솟구쳐 나와야 하는데 이게 또 어렵다. 킴벌라이트라는 아주 희귀한 화산 활동을 통해서만 지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킴벌라이트는
중생대와 신생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인류가 경험한 적은 전혀 없는 화산 활동이다. 이처럼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만 만들어지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만 지표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도 귀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차례다. 우주에서는 금과 다이아몬드 중 어느 게 귀할까? 다이아몬드는 별과 행성에서 모두 만들어질 수 있고 별도 그 숫자가 매우 많은 백색 외성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금은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난 잔해인 중성자 별에서 그것도 그런 별 두 개가 충돌해야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결론은 간단하다. 우주에서는 금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하다.